예, 사실 뭐 지난주에 대부분 발표는 했지만 오늘 이제 정식으로 우리 대통령 비서실과 또 안보실 그 비어있는 자리 내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 이 자리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관섭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또 에너지 뭐 자원 이쪽 분야를 총괄하셨고 그 다음에 제1차관도 역임하신 관료십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도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당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처와 우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실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된 이관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지내실 그 홍보수석 내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내정자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방송 또 MBN 메인 앵커도 하셨고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그땐 청와대죠. 청와대 대변인도 또 역임하시고 해서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대위 공보단장 또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운영에 있어서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임 홍보수석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미숙함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역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듣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평가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국가안보실 제2차장 내정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전 예비역 육군 소장이십니다. 내정자는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주요 지위를 다 역임을 하셨습니다. 전략기획차장, 합참전략기획차장, 또 17사단장, 또 수도군단 부군단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실 그 국방비서관으로도 또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정책통이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보실 2차장으로 내정된 임종득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안보환경이 위중한 상황에서 2차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통수 철학을 받들어서 임무 수행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여태까지 그 홍보 수석 일을 그 참 잘 해주셨던 우리 최용범 홍보 수석은 앞으로 대외 협력 특보로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전파하고 또 국정 상황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 주실 겁니다. 뭐 잘 아시니까 따로 여기서 뭐 말씀은 안 하고 나가실 때 한번 같이 악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상으로 인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